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6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채권 순투자액은 월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6월 국내 주식을 4,990억 원 순매도하며 2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. 반면 주가 상승에 따라 보유 규모는 842조 3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2조 2천억 원 늘어나 전체 시가총액의 29.9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채권 시장에서는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9조 3천억 원가량 순투자해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6개월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습니다. 선진국 채권금리에 비해 원화 채권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신용도가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순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